미국에서 한복과 관련된 우표가 등장하자 중국에서 망연자실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한족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가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한민족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중국 중화민족의 전통의상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만화 영화에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디즈니의 만화 명작 뮬란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입고 있는 의상은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와는 다르게 중국에서 주장하는 한푸와 유사한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중국 청나라 만주의 거란족과 같은 이민족의 의상이 아닌 한나라 혹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의상입니다. 그런데 디즈니 만화 명작 뮬란이 미국 내 극장 개봉이 취소될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보이콧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국 BBC에서는 뮬란의 주역을 맡은 배우인 유혁기가 홍콩 민주화 시위 운동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계기로 홍콩, 태국, 대만 등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디즈니 측에서는 미국 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복의 한푸 논란이 대두되자 미국 디즈니에서 내놓은 우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복을 입혀놓은 디즈니 캐릭터가 우표로 발행된 것인데요. 미국에서 발행된 이 우표들은 조선시대의 선비의 의상인 두루마기와 갓을 쓰고 한국의 전통악기인 피리를 부는 장면과 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북을 두들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향원정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 한복을 입은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우표 디자인이 있고 한국의 전통복식을 입고 한국 요리를 먹고 있는 도널드덕의 장면이 담긴 디자인의 우표가 공개되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일 뿐 아니라 세계 캐릭터 산업을 대표하는 1등 캐릭터인 만큼 미키마우스의 입히는 옷이나 연관된 문화 콘텐츠는 아무것이나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복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것인데요. 최근 K-POP 스타들이 입고 있는 한복이나 배경이 되는 궁궐들의 모습들은 수억 명의 K-POP 팬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연관된 문화 콘텐츠는 천안문 민주화 시위, 홍콩 민주화 시위 등과 연계되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생산 기업으로부터는 다소 다루기가 어려운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발행하는 우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우표를 오래전부터 발행해오고 있는데요. 1943년에는 한국의 독립을 기원하는 우표를 발행해서 일본을 발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표에 등장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국인 국가로서 세계에서 손에 꼽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언론사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대한민국의 최근 문화현상과 국가적 위상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기업들과 언론사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홍보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문화적 역량이 점점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